저 보험왕도 보험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보험료 지출하지 마세요. 안 걸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저 보험왕이 어떻게 보면 지금 18년째 보험 영업, 보험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험 리모델링 하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본인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과다하게 납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친인척, 지인, 아니면 연고, 아니면 본인의 욕심 때문에 SNS나 블로그, 카페 혹은 저 보험왕처럼 비대면으로 연락해서 중복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아프면 왕창 로또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무용지물. 제가 최근에요 컨설팅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은 자녀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당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합치면 60만 원이란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히 보니까 어린이 보험, 저 보험왕이 항상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농협이나 DB, 한화나 DB 이런 조합으로 10만 원 미만으로 가입을 해도 암 5천에 뇌혈관 허혈성 2천, 거기다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엔제 수술비까지 전부 다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넣어도 10만원 안짝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뭐 정말로 이것저것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물론 후유장애도 높게 구성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보험은 로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녀분들이 아프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가족분들이 정말 수입이 몇억 이상 연봉자라면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납입할 수도 있겠죠. 개인의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이 높은 수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남편분과 그리고 또 배우자 두 분이 합산해서 15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위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죽기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평균 수명이 90세를 감안한다면 40대 초반 가족분께서 일단은 너무 많이 지출한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높은 보험료로 납입한다고 과연 좋은 보험일까요? 왜냐면 암 진단금, 뇌혈관, 심혈관 중복해서 최대 암은 3억까지, 뇌혈관, 심혈관은 거의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물론 누적이 안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높게 가입을 하셨고 또한 가족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너무 허덕이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저 보험왕한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8월달도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했지만 이분 또한 기존에 정말 높은 보험료로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달에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것저것 또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철회한 다음에 정말 3분의 1 보험료 수준으로 내려갔고 보장은 더 좋게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자, 살면서 필요한 보험 딱 세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실손보험이죠. 내가 병원에 가서 자잘한 질병이든 중대 질병이든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분들은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준비할 게 단돈 만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1세대 가입자분께서 일단은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높게 납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에서 95%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수입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차상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일단은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비 많이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파르게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하지 마시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나머지 뭐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겠지만 남은 차액을 저축을 하시던가 아니면 수술비 보험이나 혹은 뭐 간호간병,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보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비 보험이에요. 어떤 분들은 3대 진단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레이저,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이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번 매 사고를 우려먹듯이 매 사고당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증은 빨리 완화가 되고 그리고 상처는 빨리 회복이 되는 그래서 신의료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굳이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시에 수술하고 완치된 경우가 많이 주변에 봤을 거예요. 이럴 때 실손보험은 통원 시에 25만원, 옛날 보험은 3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지금 현재에는 입원을 해야 5천만원이나 1억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통원 시에 신의료기술로 인한 시술, 수술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 호가하는데요. 이럴 때 통원비 25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차액분은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매회 통원이나 입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수습이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며칠 전에 질병수습이 중복해서 380만원 플랜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플랜으로 준비하시면은 병원비에 대해서 부담이 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3대 진단비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를 왜 구성을 하냐면 병원비는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죠. 하지만 중대질환인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걸렸을 때 아무래도 병원에 누워있거나 누군가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있잖아요. 혹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긴 간병이나 긴 치료를 한다고 하면요. 병원비 같은 경우는 실손에서 커버가 되지만 내 생활자금이나 꾸준히 나가는 뭐 수도세, 전기세, 여러 가지 공과금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내 자녀분도 있으면 교육자금이나 학자금으로 매월 지출금액이 생활금이 들잖아요. 이럴 때 아무래도 3대 진단금으로 내 생활자금을 커버를 하셔라. 그래서 암, 뇌, 심 진단금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살면서 필요한 보험 세 가지. 실손, 수술비, 3대 진단비 설명이 들었고요. 너무 보험료 부담스럽게 납입하지 마세요. 보험은 단기 저축식 아니면 중장기가 아니에요. 초장기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소득의 10% 미만은 보장성 보험으로 구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보면 나중에 약이 아닌 도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보험, 안 아프면 무용지물이에요. 보험은 도박이 아니다.